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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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내가 멘터뷰 할 때마다 오빠가 스토리에 다 올려줬더라고? 스토리 올린 거 봤어? 봤지, 나 매번 봤어. 내가 직접 다 올리긴 했거든. 그럼 그 스티커 같은 것도 다 오빠가 골라서 한 거야? 아, 그럼. 영상을 보고 아, 좀 뭐 어떤 스티커가 잘 어울릴까 그런 거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또 혹시나 피해가 가진 않을까 담백하게 하자. 여자 게스트가 나왔을 때는 막 세상 귀엽게 막 깜찍하게 꾸며졌는데 처음으로 변요한 씨가 이제 남자 게스트로 나왔을 때 세상 깔끔하다고. 아, 맞아 맞아. 느껴졌구나. 아,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?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? 하면서 막.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약간의 오해라도 불러일으키지 않게 굉장히 좀 깔끔하고 담백하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주접을 떨고 싶은데 자꾸 막 사나 위에 그 천사링 같은 거 하나 걸어주고 싶고 이러는데 아직 좀 빼자. 왕관 걸어주지 않았나? 어, 왕관도 좀 그거 내가 한참 걸렸어, 선택하는. 진짜? 가장 예쁜 왕관으로. 오, 되게 섬세한 남자다, 오빠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나 너 덕분에 변요한 배우님이랑 친해진 거 알아? 진짜? 헐, 몰랐어. 어, 진짜. 어, 여기서 처음 말하는데, 이제 그렇게 내가 스토리에 올리고, 변요한 배우님이, 아, 뭐, 덱스의 냉터뷰 뭐, 이렇게 뭐, 잘 촬영하고 왔다, 사나님이랑 해서, 아, 아니에요. 뭐, 사나의 냉터뷰입니다. 하고,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뭐, 좋아해주시니, 뭐, 좋고 하니까. 최근에 또 영화가 나오셨다고. 어, 맞아, 맞아. 그 시사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. 갔다 왔구나. 진짜 최근에 스케줄을 하고 왔어. 이틀 전인가? 3일 전인가? 그치? 그때 시사회를 가가지고 또 신기하더라고. 이런 경험은 나도 또 처음이라서. 오, 우와. 그냥 그 스토리 올려줬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받아가지고. 우리 사나 덕분에 내가 또 좋은 경험 했지.